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시나요? 눈뜸과 동시에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운동을 합니다. 새벽에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올바르다 말할 순 없지만 저마다의 루틴이 있을 겁니다. 꾸준한 아침 습관이 그날 하루를 결정하고 각자의 미래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아침 루틴의 핵심은 얼마나 일찍 일어나느냐가 아닌 일어나서 무엇을 얼마나 꾸준히 하는지인데 오늘은 부자들이 매일같이 하는 습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는 바로 메모, 명상, 독서입니다. 빌 게이츠 악몽 메모 사건으로 보기만 해도 부자들은 메모를 통해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복기하고 미래를 대비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 신세계 이명희 회장 등 부자들은 메모광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메모를 하고 중요하게 결정할 일이 있을 때 반영을 하는데요. 그 형태가 아주 반듯하든 아니든 나의 머릿속 저장 용량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메모는 필수입니다. 1991년 6월 4일간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11% 급락하면서 빌 게이츠의 자산이 30달러 이상 하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빌 게이츠의 메모가 유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위험 요소들이 적혀 있었고, 심지어는 이런 악몽이 현실이라는 글귀까지 있었기 때문에 놀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고, 주가가 곤두박질 쳤던 것입니다. 사실 빌 게이츠는 항상 메모를 통해 미래에 올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고민했기 때문에 악몽 메모도 그 일환이었는데 사람들이 이를 실제 상황으로 믿어버린 것이 메모가 낳은 웃지 못할 해프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메모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기억하기 쉽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기억이 쉽다기보다는 보기만 했다거나 생각만 했던 것들이 가끔 그게 뭐였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메모를 해두면 아주 편리합니다. 두 번째, 메모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각을 정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다섯 번째,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메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메모의 장점은 참 많은데요. 늦은 밤이나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생각들을 메모를 통해 정리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더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됩니다. 조용한 시간 속의 명상과 메모의 시간이 가진 힘은 하루를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부자들이 하는 행동 세 가지 중두 번째, 명상입니다. 빌 게이츠뿐 아니라 경제계의 거물, 할리우드 스타 등 많은 부자들이 명상을 규칙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명상이 좋기는 하지만 규칙적으로 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명상은 마음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의 장점으로는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아이디어들이 생겨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전날의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했다면 명상 후에는 머릿속이 맑아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아주 잠시 일상의 시간들을 멈추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나만의 시간, 그게 명상이 아닐까요? 부자들의 습관 중세 번째는 독서입니다. 한 달에, 아니면 1년에 책몇권 정도 읽으세요? 꼭 많이 읽는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짧은 글이라도 좋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이라고 해야 할지, 장점이라고 해야 할지, 책을 읽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또한 다독가로 유명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하루 10시간씩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요. 주말이면 하루 두 권씩 읽기도 했고, 가족들과 쇼핑 중에 사라진 일론 머스크는 가까운 서점 구석에 가면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서점으로 가서 저녁 6시까지 책을 읽고, 초등학교 3, 4학년 무렵에는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조리 읽어버리고, 그때부터는 브리테니커 사전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나를 만든 건 우리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면서 하버드 졸업장보다 독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자신이 성공한 것은 하루 600에서 1000페이지의 책을 읽은 덕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자들의 자서전에서 항상 독서를 빼놓지 않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 부자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독서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고 무조건 성공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공한 사람들 모두가 독서광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폭발적인 지적 성장은 대부분 독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메모, 명상, 독서. 부자가 되기 위해 꾸준히 실천해야 할 중요한 행동들입니다. 그 외에 정리와 운동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침대 정리 습관에 대해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침대는 단순히 깔끔함을 넘어 나에게 주어진 하루 중 가장 첫 번째 과업을 성공했다는 뿌듯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과업을 수행할 용기로 이어집니다. 매일 이 사소한 루틴을 지킨다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조차 해낼 수 없다면 큰 일을 해내는 것에는 더큰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내면의 관리뿐만 아니라 외적인 관리에도 철저합니다. 운동은 체력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자신감과 행복감이 커져 판단력이나 집중력 또한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 운동은 에너지를 얻어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은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본인만의 운동 습관을 지켜나간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5분, 10분 가벼운 유산소 운동 혹은 스트레칭을 통해 뇌 건강도 챙기고 성공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압박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면 침대 정리와 운동을 통해 뿌듯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최근에 SNS를 통해서 메모하는 습관에 관한 영상이나 글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메모하는 습관이 내 인생에 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제로 1년 동안 꾸준히 습관을 들인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메모의 효과를 알수 있었습니다. 매일 세 가지만 적다 보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시간 30분 정도를 통해서 온전히 나에게 집중도 해보고요. 하루의 일을 계획해 보는 겁니다. 갑자기 한 시간씩 일찍 일어나는 건 쉽지가 않겠죠. 저는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크루들의 일상을 잠시 지켜봤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미친 사람들인가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달리기에 미친 사람들요. 동기부여를 그때도 지금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저도 5분씩, 10분씩 기상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4시 50분에 기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그냥 생기지 않고 조금 힘들다 싶을 정도로 매진을 할 때, 비로소 생긴다고 합니다. 내일은 평소보다 10분 정도만 일찍 기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아이즈였습니다.